2023 KBS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수상자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더 시즌 지구의 블랙박스의 최정훈 씨.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홍길동전의 주우재 씨. 홍김동전의 네. 주우재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정훈 씨는 더 시즌즈에서 능숙한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지구위 블랙박스에선 독보적인 음색과 특유의 감성으로 빙하위 노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주우재 씨는 홍김동전에서 유일한 브레인 캐릭터로 활약하며 넘치는 끼와 빼어난 예능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정훈 씨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잔나비의 리더 보컬 맡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KBS에서 정말 분수에 맞지 않은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렸을 때 TV 보면은 그 자리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이 나는 모르는 이름을 자꾸 막 이렇게 호명하시고 나열을 하시길래 저는 어린 마음에 아 좀 나 좀 아는 얘기 좀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한 분이라도 제가 감사 인사를 빠뜨릴까 봐 종이에 적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KBS 간판 음악 프로인 더 시즌즈의 두 번째 시즌인 최정원의 밤의 공원에서 MC를 맡았거든요. 네, 더 시즌즈의 강승원 음악 감독님, 그리고 조준희, 박석형, 이창수 PD님, 서연아 작가님, 최지은, 박세은, 임하윤, 임소연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시즌즈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의 의미가 엄청 큰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환경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남극에 떨어지는 빙벽 아래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그때 험난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구민정 PD님, 정인혜 작가님, 송다인 작가님 그리고 촬영감독님들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최정훈이라고 써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최정훈이라고 써있는데요. 한 글자만 바꿔서 누구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요. 바로 제 친형이자 그리고 저희 소속사의 대표님이자 저의 12년 동안 저희 잔나비의 매니저를 해준 최정준 대표님께 이 상을 실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도영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덕분에 저는 올 한 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있는 공연과 멋있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BS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주우재 씨. 네, 안녕하십니까. 홍김동전의 영원한 넷째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사실 작년에 초 좀 늘려주세요. 큰일 났어.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홍인동전으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MC석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많이 놀리겠다 이거 진짜. 이렇게 또 상까지 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여기서 어렸을 때 막 힘든 얘기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전 정말 안 힘들게 살아가지고요. 정말 운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운 좋게 홍김동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김우진 대표님, 전상엽 과장님, YG 식구분들 그리고 가람 원장님, 고은 실장님, 그리고 영준이 형, 그리고 전해찬 원장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형수님, 우리 조카 아린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드로. 네. 그리고 홍김동전이 이게 울음이 그런 의미의 울음이 아닌데 우리 인석이 형 그리고 민영 누나 외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숙이 누나, 진경 누나, 세호 형, 우영이 우리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